181이라는 숫자, 세미파이널 1차전에 화제를 매회 일으키고 있는 최연석 셰프님인데, 특히 인생을 요리하다의 한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봉골레 파스타, 마늘을 빼먹으셔서, 그런데도 181점을 받았어요. 그 1위와 1점 차이로 2위를 하셨는데, 안성재 셰프님께서 마늘을 빼먹으셨다? 라는 심사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알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피디님이 어떤 평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지하다는 평을 받았다. 근데 셰프들마다 특히 저의 요리 스타일과 정반대되는 분이 거기 있는 요리사들 중에 안성재 셰프가 정말 반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죠. 반감도 있었어요. 어차피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지? 나는 그리지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완벽한 봉골레다 라는데 피디님이 정말 완벽한 봉골레의 레시피는 어떻게 됩니까? 마늘을, 아니, 먼저 오이를 두르고 마늘을 볶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마늘이 없어. 볶기를 했더니 마늘 안 넣은 거예요. 그런 일이 왜 그날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날, 그러니까 너무 대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긴장을 사실 제가 뭐 방송을 많이 하고 뭐 경험이 많다 그래도 매 순간 요리할 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상 못했어요. 그날 뭐 사실 출발했을 때 제 그 요리대가 트리플 스타 옆이었는데 전기도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될 때 트리플 스타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사실 저도 트리플 스타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우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일부러 했으면 제가 3일 밤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네. 근데 누가 얘기하는데 뭐 마늘 넣었으면 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마늘 넣지 않았고 마피아님이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한 게 맞습니다. 야, 두 분 뭐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두 분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라운드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두 차례나 팀을 전원 승리시킨 승리의 요정 최연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아, 트리플 스타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장, 리더의 좀 완장을 지금 차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트리플 스타님은 정말 주방을 지배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예, 작품 내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출연자들이 뽑은 우승후보 1위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같이 이렇게 경연하시는 셰프님들이 뽑아주신 거라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아니 그때 사실 그 흑백 팀전 당시에 고기방 팀이었죠. 그래서 그때 백수조 셰프님 팀이 사실 워낙 쟁쟁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셰프님이 정지선 셰프님이셨죠. 예, 워낙에 다들 개인전이 워낙 강하신 분들인데 팀전에서는 아쉽게도 패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나서 역시나 네. 이 조별 과제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나중에 편의점 미션에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당시 어떠셨나요? 네. 정지선 셰프님. 팀전이 사실 아시다시피 그냥 다들 오너 셰프님들이세요. 다들 의견이 다 있고 다들 주방에서의 주장이 강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그때 화합이 조금 안 맞았던 거는 각자의 색을 조금 너무 많이 드러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 완성도는 되게 끝내줬어요. 완성도는 최고였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저희들끼리 얘기했거든요. 아, 우리 조금 실수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너무 잘했다라고 저희들끼리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 또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뭐. 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다시 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되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서로 이제 받쳐주고 다 하면 되니까. 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후회는 이제 미뤄두고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함께 만나서 복귀하는 작업을 하셨군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김장인의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제의 요리자 이모카세 1호님이 직접 구운 김.
이 기만장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아, 어떻게 이렇게 레시피를 생각해 내신 거예요? 이목하세 1호님. 아, 이제 그때 그 같은 팀원분들, 다른 셰프님들은 저하고 다른 요리를 하시잖아요. 저 이제 한식은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메뉴를 뽑아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식으로서 한몫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훌륭한 메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김으로 그걸 좀 받침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김을. 그리고 김이라는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밥상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해외에서도 김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우리나라 김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 김으로 이 좋은 음식을 뒷받침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김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김입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탄식을 하며 정말 맛있다고 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이 항상 같이 하는 음식이고 빠지기 쉽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한테 편안하게 항상 같이 있었던 음식인데 그거를 좀 색다른 요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친숙한 음식이 더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장인답게 김색으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만나보시죠. 장호준 셰프님, 낙지산도부터 우리에게 평소 맛보기 쉽지 않았던 일식, 미식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호준 셰프님이 또 전략가이기도 하신 게 3라운드 흑백팀전 그리고 흑백혼합팀전에서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이끄는 또 역할을 하셨고 백화점에서 그 어떤 품목보다 김밥, 떡볶이가 1위다, 매출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죠. 억수로 기사식당의 전략 떠오른 그 비하인드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최영석 셰프님이 이 큰 틀에서 이제 디테일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뭐 그런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하고 뭐 백화점 쪽이나 이렇게 푸드코트 쪽 보면 일단 압도적으로 분식류가 1위예요. 그래서 분식류 쪽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요리를 이제 막 멋지게 해도 약간 이름으로서 재미를 주고 반전을 주자. 그래서 또 최현 셰프님이 그걸 또 워낙 또 좋아하셔가지고 뭐 요리왕 또라이는 뭐 이상한 뭐 이상한 것도 이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너무 부정적인 그 제목이었어가지고 이게 손님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빼고 그래서 하다가 천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밥 셰프님 이제 천국. 저는 이제 알밥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왜냐 그게 디벨롭 됐던 게 이제 이모카세 셰프님이 비빔밥을 먼저 아이디어를 먼저 주셨고 그래서 이게 디벨롭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알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김을 마지막에 이제 싸먹는 걸로 하게 된 거였는데 뭐 저는 최현수님 팀장이시니까 옆에서 이제 졸졸 잘 따라야죠.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시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성을 짜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뭐 꽤 많이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팀에서 그런 거에서 좀 녹아들으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돈카츠라는 메뉴를 했었는데 이제 전복카츠라는 걸 메뉴를 했었고 그것도 이제 분식 안에 들어가니까 좀 돈카츠인데 좀 다른 형태의 돈카츠를 해보자 그래서 뭐 요리하는 또래를 리조또도 만들게 되고 뭐 소스도 만들고 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배추를 저희가 자르다가 쓸데없이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자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네. 이 청기누설 같은 네? 이목가사님의 그 요리사니까 분석을 했거든요. 네? 레시피를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면 갑자기요? 저기 있어요. 보니까 네. 들기름하고 참기름 반반 섞고 바르고요. 콩을 뿌리는데 구우실 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을 구우면 구울 때 약간 꼬부라질 정도로 굳잖아요. 많이 굽죠? 절대 꼬부라지지 않고 색깔만 싹 변하고 윤기 있게 살짝만 구워요. 살짝만. 절대 김이 꼬부라지지 않게 굽는 게 이목가스님의 비법입니다. 꼭 해보시라고요. 보통 그런 레시피는 당사자가 공개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특이하게 예, 우리 최현석 셰프님께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생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